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2023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자, 1번부터 15번까지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치르게 된첫 시험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시험이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점수가 흡족하게 나왔다라면 너무나 잘했고 쓰고 정말 많았고, 혹시나 나의 조금 성에 차지 않게 나왔더라도 그럼에도 수고가 너무너무 많았고, 여러분들 이 시험이 뭐 이제 내신에 들어가거나 뭐 기록에 남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중학교의 전범위의 시험 범위를 이제 다루는 시험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충 보완하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루트 5분의 12 곱하기 루트 3분의 5의 값은 했어요. 기본적인 무리수의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 요거지.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자, 이거는 루트 AB의 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다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합체할 거예요. 루트 5분의 12 그리고 3분의 5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돼. 이렇게 약분을 해주니까, 자, 루트 4가 남게 될 거고, 자, 정답은, 자, 2번이 되면 됩니다. 자, 가볍게, 자, 보기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항식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서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서 이 식의 결과 1차항의 계수를 물어봤어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완전제곱시 연산을 해주게 되면 4x의 제곱이 나올 거고, 자, 플러스 4x의, 자,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죄다 바꿔주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1이 나오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동요항들끼리,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연산할 테니까, 이거 2x의 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여기 있는 4x하고 얘하고 만나서 3x가 되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차항의 계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x의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C 변의 길이가 8루트 3이고, 각 A의 크기는 30도입니다. 각 B는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했는데, 자, 중요한 특수각의 삼각 B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래. 자, 이거는 너무나 계속해서 나올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 각의 크기가 30도. 60도인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비. 자, 비율 관계가 1대, 자, 여기는 루트 3대, 자, 여기가 2의 비율이 언제나 성립했었죠. 자, 그래서 빗변대, 자, 여기 30도 끼고 있는, 자, 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3이었죠. 여러분, 비례식 활용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여기는 AB 변의 길이 X라고 두고 이걸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8루트 3대, 자, X가 2대, 자, 루트 3이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항의 곱 2X가 될 거고, 자, 요렇게 두개 곱해주게 되면, 자, 8에다가 루트 3, 루트 3 만나면 3이 되잖아. 그럼 3, 8에 24가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12가 된다. AB변의 길이 정답 4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자, y절편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네, 이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요령 되겠어요. 자, 두 점을 지나는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고 있으면 가장 쉽게 직선의 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었을 때는, 자,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했었어요. 그쵸? 자,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2에서 1을 빼도록 하자. 그러면 1분의 1에서 요거를 빼줘. 같은 방향에서 빼줘야 돼요. 그죠? 얘에서 얘를 뺐으면 분자에서도 요쪽 점의 y좌표에서 이쪽 점의 y좌표를 빼서 구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자, 2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의 식은 y는 2x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y절편 b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 있는 둘 중에 아무 점이나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2,1을 대입할게요. y에다가 1을. 자, x에다가 자, 2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b가 됐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테고요. 자, 직선의 식은 그래서 y는 2x에 자, 마이너스 3이 된다.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직선의 y절편은 정답 보기 1번 답이 될 거고요. 자, 이참에 다시 공식 하나를 정리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x1, y1. 자, x2, y2.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자, y는 한 다음에 기울기를 바로 정의를 해보세요. 요거에서 요거 빼도 돼. 그 대신에 y에서도 얘에서 얘를 빼주면 돼. 순서를 잘 지키면 됐었거든. 그래서 x2 마이너스 x의 원분에 했다라면 y2 마이너스 y1 해주면 되고요. 이게 기울기였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때 직선의 식은 x에서요. 요 점을 선택해도 되고 이 점을 선택해도 돼요. 자, 요 점을 선택했다라면 x에서 그 x좌표를 빼고 여기다가는 y y좌표를 해주게 되면 자,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바로 한 줄만에 끝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x1, y1 자리에 x2, y2 집어넣어도 됐었어. 그쵸?